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뭐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, 코스닥은 약보합권 흐름들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좀 금요일 장세,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지금은 뭐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들보다는 뭐 업종별의 좀 변화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. 장 초반에 좀 폭락을 했다, 다시 반등을 보여줬다가 다시 또 폭락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이 초전도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달 뒤에 또 증명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당분간 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코스닥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2차전지 섹터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1,300원을 좀 급격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점에 감안했을 때 지수가 좀 덜 밀리는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1,300원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은 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1,300원 밑으로 좀 하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중소형단에서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섹터와 추천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슈들도 뭐 몇 가지 좀 있습니다.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대형주를 이제 마무리가 되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들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면밀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목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CPI 지표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을 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종목 계획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좋은 마감 전략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